자, 이제 글등록에 대한 이제 반응형 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등록은 write.jsp. write.jsp를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테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반응형 웹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write.jsp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view.jsp에서 write.jsp로 넘어오는 거죠. 등록하시면 저희가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됐죠. 그 write.jsp도 카드 시스템을 써야 되니까 이제 패턴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카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맨 위에, 위에 있는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글 등록 이렇게 폼, 글 등록 폼입니다 라고 이제 저기다가 써주시고요. 예, 타이틀도 좀 고쳐주셔서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주시고요. 카드에 해당되는 건데 카드 바디에다가 인풋 폼 태그, 폼 태그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디에 있는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바디에 있는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바디 내용을 좀 지워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디를 이렇게 지웠습니다. 다 지웠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카드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복사 좀 써가지고 예 카드 바디를 다시 살렸죠. 그리고 이제 바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운 다음에 지웁니다. 지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폼 태그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 인풋 태그, 뭐 셀렉트 텍스트 에리어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쓸 거라서 네, 거기에 폼 태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일단 지워야 되니까 저희가 지우면서 TD도 전부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싹 다 지웠습니다. 지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반응형 웹을 쓰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무작정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지 마시고 거기 보시면 그 폼을 막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폼, 인풋스, 여기 폼스, 인풋스, 인풋 그룹스 요거를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잘 이제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텍스트 에리어 여기 있죠. 그 저희가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텍스트 에리어 있는 부분도 이제 가셔서 보시면서 예,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인풋 태그는 이제 위아래로 보시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거기 있는 소스를 이제 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인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끼워넣기. 내가 그 여기서 필요한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큼 이제 쓰시면 되고 트라이 뉴러스를 클릭하셔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여기다 복사를 합니다.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싹 슬래시 폼까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이름이나 이런 거는 제목 뭐 이런 거 입력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들여쓰기를 좀 해주시고요. 들여쓰기를 해서 이제 div 안에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액션 폼 태그의 액션 부분에 해당되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붙어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띄어쓰기도 하시고 주석도 잘 처리해 주세요. 액션은 write.do 입니다. write.do 이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반드시 이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쓸 거 있으면 써주시고 이제 name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name 써놨는데 네임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이제 타이틀 제목이죠. 그 다음에 아이디도 타이틀, 네임도 타이틀. 그 데이터 넘어갈 때는 네임이 중요합니다. 네임도 타이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제목을 넘겨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패스워드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패스워드는 지우실 거고 그 다음에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셔가지고 그 내용 말고 작성자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되나요? 작성자를 이제 쓰셔야 돼서 이제 라이터 작성되는 라이터를 미리 만들고요. 그 뒤에 공백에 대한 텍스트 에러 쓸 거예요. 예, 타이틀 되는 것 대신에 이제 예, 한글로 예, 제목이라고 써주시고 한글로 작성자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라이터 복사해서 아이디 라이터 그 다음에 네임 라이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스워드는 PW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PW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 확인도 있어야 됩니다. PW 이렇게 쓰시고 이제 PW 그럼 아이디도 PW 그 다음에 그 네임도 PW 이렇게 쓰시고 그 여기는 비밀번호라고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죠. 비밀번호
비밀번호라고 고쳐주시고요. 비밀번호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얘는 이제 안 보이게 할 거라서 예, 안 보이게 타입이 패스워드죠.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2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좀 집어넣으시고요. 비밀번호 확인은 넘기지 않기 때문에 네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라고 쓰시고 네임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서 네임 부분은 지웁니다. 지워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워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확인, 이렇게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아야 한다. 이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으면 데이터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지금은 디자인 부분만 봐서 지금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이제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에러 찾아갑니다. 텍스트 에러. 지금 여기는 if 태그에 있는 건 텍스트 에러. 커먼 코멘트라고 텍스트였는데 여기 div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셔서 이제 STS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빈 공간 만들어온 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서 좀 이제 그 뒤에 거랑 맞춰주시고요. 맞춰주시고 이제 코멘트가 아니라 저희는 컨텐트로 했으니까 컨텐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내용이라고 써주시고 컨텐트가 내용이죠. 내용이라고 써주시고 포 다음에 컨텐트, ID 컨텐트, 그 다음에 네임 중요합니다. ID 컨텐트고 네임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두 개 찍혔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씩은 지워주시고요. 복사할 때 상단에까지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네임 이꼬르 컨텐트라고 써주셔야 네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을 같이 받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즈는 한 다섯 개는 썼는데 다섯 줄 정도 이렇게 그냥 내비두도록 하시고 예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이 컨텐트 이 포 컨텐트가 아이디 컨텐트입니다. 써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뭐 디자인 쪽은 전부 다 된 것 같고 이제 여기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등록이니까 등록이나 버튼을 등록 버튼 한 개 만들고 등록 예 서밋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고쳐서 등록이다. 그래서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부터 부분은 지울게요. 지워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터에다가 타입은 서밋이고요. 서밋은 기본이 서밋이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라고 써주시고요. 세 개 만들어주시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리셋. 그래서 새로 입력. 새로 입력을 하는 타입이 리셋이고요. 새로 입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새로 입력. 세 번째는 취소. 취소 버튼을 쓸 건데 취소는 지금 이제 왔다가 이제 취소해서 히스토리 백을 써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취소라고 써주시고 이제 취소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쓸 때는 타입은 버튼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타입은 버튼. 이거 동작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시킬 거예요. 동작을 시킬 거고 예 썼죠 버튼을 새롭게. 그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쪽으로 이제 다시 입력 취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주려면 등록은 프라이머리 키인데 다시 입력은 인포. 그러면 색상이 바뀌죠. 색상 바뀌게 되고 취소는 warning, warning, ing 붙여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색상을 좀 이제 색상 아까 전에 그 찾았던 거 그 버튼스 가보시면 여기 warning, ing, ing까지 붙여야 되나요, 그죠? warning 이렇게 해서 ing를 붙여서 이제 처리를 하고요. warning, 예, 그럼 이제 warning으로 맞춰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고침 한번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이 잘 됐는지 새로 침하면 밑으로 쭉 내서 클릭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등록 다시 입력 그 다음에 취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디자인도 위에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부트랩을 사용한 이렇게 부트랩에 해당되는 건 쓰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지금 부트랩 4에 맞춰서 저희가 반응형 앱을 잘 만들고 있다 아시겠죠?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그 요구사항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뭐 이런 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JSP로 갑니다. JSP로 가셔서 지금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는 required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 인풋 태그에다가 지금 제목 꼭 필요합니다. 그 제목이 꼭 입력하셔야 되고요. 뭐 내용도 작성자 비밀번호 다 입력을 하시네. 비밀번호 확인까지 전부 다 꼭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그 안에다가 인풋 태그 안에다가 required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required 이렇게
리퀴어드 이퀄 리퀴어드 쓰셔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리퀴어드만 쓰셔도 얘가 이제 true로 바뀌어서 꼭 요구사항 요구가 되어집니다 라고 되어지고요. 리퀴어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리퀴어드에 해당되는 컨텐츠도 지금 내용도 리퀴어드 쓰셔야 되고요. 작성자도 리퀴어드,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리퀴어드, 패스워드 확인도 리퀴어드. 그래서 얘가 필수 입력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필수 입력을 하실 때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이 됐다 안 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디자인인데,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폼의 밸리데이트 폼스에 보면 밑에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그 폼 밸리데이팅 밸리데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밸리데이트를 사용하겠다라고 나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써야 되고요. 밸리데이터 폼 태그 있습니다. 폼 태그에다가 사용하시고, 저희 니드 밸리데이션이라고 쓴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 이제 폼 태그 안에다가 was validated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validating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그 input 태그에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폼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지정하면서 그 was validated 라고 쓰면 이제 얘가 그 이 제약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패턴과 required 붙여 놓은 거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지금 이제 밸리데이팅 부분에서 이제 그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건 빨간색 테두리가 막 보이시게 되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면서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청색으로 바뀌면서 얘가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밸리데이팅 하면서 이제 리퀴어드나 패턴 리퀴어드나 패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써가지고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패턴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목이니까 뭐 시작한다 꺽쇠 표시,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는데 중괄호 열고, 지금 4자 이상 보통 입력을 하는데 그 지금 테스팅 하니까 3자부터 제목이니까 이제 100자 이렇게 그 한글로 100자입니다. 한글로 100자. 그래서 100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달러 붙입니다. 시작했다 끝났다 그렇게 붙여서 달러를 써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써놓고 보시고 이제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빨간 줄을 쓰면서 이제 거의 3자 이상이 돼야 3자 이상을 쓰셔야 지금 이제 그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퀴어드와 그 다음에 패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자 이상 넘어가면 지금처럼 이제 빨간색이 다시 되죠. 지금 이제 데이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입력하는 데이터가 넘어갔습니다. 이 100자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그러네요. 네. 어쨌든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제 청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친 거죠. 많이 쳐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붙여서 꺽쇠 표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다 꺽쇠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썼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좀 붙여줘서 이제 테스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유효성 검사에 대한 패턴 같은 거 잘 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밸리데이트 피드백 밸리드 피드백 인밸리드 피드백 이런 거 이제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얘는 이제 잘 됐을 때 나오는 글자 잘못됐을 때 나온 글자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인풋 태그 바로 밑에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밑에다가 붙여서 지금 이제 div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 주칸 좀 맞춰주고요. div에 valid,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와 그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요거를 이제 안내문을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지금 제목 부분에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하셨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이 세자 이상 100자 이내 이 항목은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 함용은 필수 입력이고, 그 다음에 세자 이상, 그 다음 1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100자가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그 밑에 안내 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항목은 필수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제, 백자인으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글자를 입력했을 때,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하셨습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바뀌어 사용되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선언한 거 이상으로 쓰더라도 빨간색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 이제 내용이 저렇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 내용이나 작성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invalidate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info 태그 밑으로 저희가 텍스트를 만들어서 쓰는 걸 이제 쓰시고 그 div 두 개를 복사하셔가지고요. info 태그나 텍스트에 뒤 밑으로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바로 밑으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텍스트 에러 밑으로 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성자 밑으로 내주고 비밀번호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입력하는 밑으로 이제 안내 문자를 이제 잘 보일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몇 글자 이상 뭐 이런 거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턴 같은 거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그 클래스에다가는 폼 컨트롤이라고 일단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디자인이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텍스트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고 잘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라색으로 해서 전부 다 파란색이 되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안 됐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invalidate냐 그 저희가 그 메시지가 invalid feedback이냐 아니면 valid feedback이냐 에 따라서 이제 안내문을 잘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눈에 확 띄기 위해서 비밀번호 확인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자에서 100자, 20자, 비밀번호는 20자로 되어 있죠. 20자 이내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예, 비밀번호는 이제 여기 20자까지 이렇게 쓰게 만드시고요. 비밀번호 확인이 아니라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그래서 확인은 지우시고요. 비밀번호 는 이렇게 돼요. 는 필수 입력이고 세자인의 입자로 작성해야 됩니다. 써주시고요. 타입이 패스워드니까 보이진 않죠. 글자 입력하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제 거기만큼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 항목은 이제 세자인의 뭐 백자인으로 쓰셔야 합니다. 라는데 이거는 지금 작성자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입자인으로 쓰셔야 되고 아 이게 그 작성자는 두 자 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 자까지 쓰도록 한글로 쓰시는데 이제 그래서 30바이트 잡아놨습니다. 열 자 이내로 이제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으시고요. 뭐 공백은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한글로 작성된 것은 이제 그 이내에 한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패턴도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한글 패턴은 한글 패턴에 해당하는 걸 써가지고 한글 패턴 그 이 중에 하나 대괄호약 것에다 쓰시면 되고요. 패턴 컨트롤 스페이스번 눌러서 자동 완성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꺽쇠 표시 그 다음에 달러 사이에다가 대괄호약 것 사이 이렇게 그 꺽쇠 표시가 시작이고요. 달러가 끝입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되고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대괄호약 것 써가지고 이제 한글을 쓰면 네 이 중에 한 글자 선택해야 됩니다. 가부터 힌까지 이게 이제 한글 모음과 함께 사용되는 한글로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 2,10 이렇게 쓰셔가지고 2,10 한글로 10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한글은 이제 가부터 힌까지 중에 한 글자 이제 이렇게 쓸 때 대괄호 닫고를 쓰시는 겁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잘 만들었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텍스트 에러 부분도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작성자는 한글로만 쓰셔야 돼요. 한글로 쓰셔야 되고 영문으로 쓰면 계속 빨간 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나오시니까 빨간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한글로 쓰셔야지만 이게 이제 잘 이렇게 먹고 이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음도 이제 잡아내죠. 모음이나 이런 거 잡아내서 저희가 이제 모음이나 자음만 한 게 썼다든지 이러면은 잡아내게 됩니다. 네,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내용 그 텍스트 에어리어 제목에 해당되는 거 이거 쓰려면은 폼 태그에 워즈 밸리디티라는 클래스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퀘어드 그리고 패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테스팅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문을 작성해서 저희가 쓰는 걸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바이트를 2000바이트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2000바이트면 나누기 3 했으면 37, 20이면 한 600 몇 자 정도 되는데요. 그 스페이스바 공백까지 띄어서 이제 쓰시면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몇 자 이내 세 자 이상이고 몇 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3, 4, 5, 9, 1000개? 700 정도 700 정도는 충분히 이제 공백도 띄어쓰고 하니까 700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 정도 700자 이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좀 써주시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를 좀 크게 잡으셔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패턴을 집어넣어서 그 리퀴어드 집어넣고요. 띄어쓰기 해야 이제 자목 완성이 됩니다. 띄어쓰기 한 개 하시고 패턴 이렇게 써가지고 텍스트에는 패턴이 없네요. 패턴이 없으니까 그 패턴을 작성을 하고 싶으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짜셔야 되겠네요. 써가지고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죠. 리퀴어드만 일단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드셔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인밸리데이트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비밀번호는 보통 이제 3자부터 20자 이렇게 쓰셔야 돼서 리퀴어드뿐만 아니라 여기다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비밀번호는 아무 글자나 됩니다. 그래서 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패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시작합니다. 꺽쇠표시 달러 사이 꺽쇠표시 쓰고 달러 사이에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점 쓰시고 그 점이 모든 문자를 대신하는 게 점입니다. 아무 글자나 쓸 수 있는데 3자 이상이고 콤마 20자 이내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통 4자 정도 이상은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이트에서는 8자 이상 쓰는 걸 권장하죠.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 리퀴어드 썼는데 이걸 복사해서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3자 이상 20자 이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버튼에 해당되는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소. 취소는 히스토리 백이라는 걸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군데서 이제 히스토리 백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히스토리 백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한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전체적으로 하는 그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에다가 cancel, back 뒤로 돌아갑니다. back 시키는 버튼이다. btn 이렇게 이제 한 개 만들어 놓고 클래스니까 점 cancel back btn을 클릭을 한다면 얘가 이제 history back을 실행해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먹게 하려면 디폴트 데코레이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쪽에 jQuery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위에 헤더 부분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짜는 부분 데코레이터 헤더 위쪽에다 밑에다가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크립트 제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짭니다. 스크립트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스크립트 태그는 여러 개 만드셔도 돼요. 스크립트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달러 가로 열고 넣습니다. 가로 열고 function이라고 이것 좀 실행시켜주세요. 그럼 로딩이 다 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는 걸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functio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처리해서 요 안에 있는 거를 좀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펑션 바로 가로를 갖고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저희가 처리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쓸 건데 저희 이벤트 처리를 할 거예요. 이벤트 처리 그 지금 방금 전에 그 취소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 그래서 달러 가로 열고 점 cancel back
backbtn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된다면 점 다음에 클릭 이렇게 쓰시고요. 가로 열고 이거 좀 실행시켜주세요. 펑션을 파라미터로 넘겨서 실행하게 되고요. 클릭이 된다면 이제 얘를 꺼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그 히스토리 백 시킬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백 그 입력을 하라는데 그 이게 입력을 안 하고 취소하면 바로 전 페이지로 가는 거죠. 가도록 만들어서 이걸 쓰시면 이제 클래스를 cancel back btn이라고 쓰면 무조건 이제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요.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등록을 했다가 지금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자 이제 클래스 쪽에 이제 그 히스토리 백 해가지고 시행되는 수정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정으로 가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 것처럼 취소 버튼을 눌러서 쓰려면 클래스를 이제 cancel back 수정 가서 이제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그 취소 버튼도 cancel back btn이라고 지정하면 이제 뒤로 가서 히스토리 백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따로 안 짜더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